지금에서 이제 매우 새로운 질문에 공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까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 근데 지역은 또 어떨지 모르는데 서울에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맨날 축구 들고 이게 나와야 돼? 그럼 뭘 할 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축구의 경우에는 정치, 정당의 소속이 다양하고 또 지지하는 전파도 다양하고 다 그래요. 물론 이제 가장 많은 다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여러 형태예요. 민주당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 한계가 있어. 등등. 그렇게. 근데 본질은 똑같죠. 한계가 있으니까 강화하자는 거니까. 이런 여러 형태의 그 요구들이 있어. 요구를 다 담아내서 그러면 이 촛불 국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실천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초원자나 지지자나 박수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면 내가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꽤 많아요. 결국 이러다 똑같이 2016년에 글쓰라는 것처럼 그냥 민주당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난 그건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 아, 그래도 이재명이 있자 갖다 줘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 각자의 견해가 다른 거예요. 어느 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현재 이 다양한 힘들이 반윤석의 세력으로 모였고 이 모인 이 힘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게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주목해 주십사라고 보이고 싶은 것이 촛불 행동의 전문이에요. 이 촛불 행동의 전문은 우리가 출범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있죠? 촛불 행동의 전문. 여러분들 보셨고요. 이 촛불 행동의 전문이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냈어요. 여러분들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감회가 깊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의 전문, 21세기 한국 민주주의는 중대한 기구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닥에 촛불혁명은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임무입니다. 역사의 미래가 우리들의 행동과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2016년 광화문 촛불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적폐정권을 퇴출시켰고 2019년 소수당 촛불은 점철개혁을 촉구하며 함께했습니다. 2022년 대선은 정치권을 더 저자이며 촛불혁명 항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촛불혁명 제1차 3단계였습니다. 대선 결과 검찰 파스리치자 기대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혁명적 대응이 절실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3단계로 이어졌던 제1차 촛불혁명은 종료되었으며 이제 제2차 촛불혁명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촛불혁명의 출범의 근거와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촛불혁명의 단계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부패한 특권동맹을 청산하고 사법의 맨체 나와 있죠. 이거 뭐 최근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그대로 아니에요. 사법, 언론, 교육 등의 그렇지만 전면적인 개혁에 주력하면서 이를 통해 자주적인 민주적인 시민 권력을 형성하고 시민 주도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의 실체가 됩니다. 이게 박근혜 퇴진인데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구호였죠. 즉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을 튼튼히 하게 끌어나가는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완성과 함께 민족적 자주권 행사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국가주의를 배격한가 그리고 어떤 태권체제에도 종속된 일 없는 완전한 주권이어야 진정한 시민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주권 없는 시민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주가 없는 시민의 자유는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동아시아 패권 질서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국익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절실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이 되고 하기 위해 더 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의 시민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제는 물론 인류적 미래인 기후 위기에도 대처하는 대대적인 체제 전환의 임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게 이렇게 이 후보가 크죠? 현재 교수님 퇴진 정도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이러한 바탕 위에 동물권을 포함한 생명권이 사회적 권리로 보편화되고 평화와 생명, 정의가 정착될 세계의 시민적 위상을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운명 전환의 경로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제들은 전환적 사고와 실제적 행동으로서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은 시민 정치의 지금 정착 요구가 되는 거죠. 문화예술 교육의 상황 펼치는 것을 일상적 임무로 할 것입니다. 이 촛불 정착 교육을 해서 정치 교육뿐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도 함께 해요. 이 변환 선생님 문화예술이십니다. 이와 함께 필요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신규들과 행동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삼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사회적 공간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도 우리의 핵심 임무입니다. 또한 실천과 함께 이 시대가 가능하는 촛불혁명의 이론적, 정신적 기반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끊임없이 진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촛불혁명, 여러분 보시면 세계 모든 혁명사에 매우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는 촛불 그 혁명 과정에서 사상이 등장해요. 사상의 혁명을 끌고 나가기도 하고 혁명의 사상을 풍부하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혁명사상을 가졌던 게 동학혁명이에요. 그래서 동학이라는 정신적 기초가 있어요. 이후에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구호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남겨놓을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우리 시대의 희망의 근거지 한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혁명사에 우리가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촛불 혁명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역사입니다. 연대하며 함께 전진하는 우리 역사는 이뤄가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줄 것입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은 이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촛불 행동의 홍보예요.